안녕하세요. 이준성이에요. 네. 아, 너무 추워졌어요, 날씨가. 미치겠습니다. 추워가지고 미치겠어요? 오늘도 어김없이 맛있는 밥을 조지러 갑니다. 제가 자주 가는 쌈밥집인데요. 여기는 사장님이 무슨 오마카세처럼 자기가 먹고 있는 것까지 다 줘버려요. 진짜 맛있어요, 여기. 와꾸 걸고 30년 전통이만 먹어봐야지. 굉장히 내공이 있어 보이는 집을 찾아내봤어요. 맛있게 생겼죠? 서울 땅에서 미꾸라지도 오랜만에 보네요. 역시 오씨 다슬기 들어있는 거 봐. 오, 많이 들어있네. 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맛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. 안녕. 지나가는 길에 귀염둥이가 있어서 또 찍어봤습니다. 귀여워. 안녕. 안녕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안녕. 고양이랑 교감하려고. 안녕. 시도 중입니다. 안녕. 제가 원래 손만 뻗으면 이렇게 애완동물들이 왔어. 맥을 못 치고 저한테 재롱을 떠는데. 얘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일로와, 교감하자. 교감. 일로와. 야, 교감할 수 있어. 일로와. 포기하지 마.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? 먹을 게 없어, 음료수밖에. 다 왔어. 일로와. 근데 이 새끼 진짜 엄마가 없는 것 같은데? 웬만하면 저한테 항복을 하는데 아, 이 자식 쉽지가 않네요. 니어놈. 오, 왔어. 오. 다 왔어. 빨리 와. 2차 시도입니다. 오, 그렇지. 오, 다 왔어. 교감할 수 있어. 교감. 교감할 수 있어. 아, 가지 마. 실패. 시력을 가늠해 볼까? 잘 나오네. 맛없었어요. 우선 국산 고기가 아니라서. 하지만 싸구려는 어쩔 수 없죠. 다음날 일을 나와보니까 단풍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. 단풍이 예쁘게 졌어. 하, 가을도 이제 끝나가네. 예뻐. 낙엽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길래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봤어요. 슬로우 비디오인데 별로 안 예쁘네요. 아, 여기 우육면. 여기 우육면 맛있어요. 강추. 아주 솜씨가 죽입니다. 여기 닭갈비도 맛있었어요. 기가 막혔어요, 여기도. 아, 여기도 다시 가볼 만했습니다. 맛있었어요. 우리 동네에 있는 또 이런 통닭집인데 여기는 싱거웠어요. 아, 추워. 한강 너무 추워. 한강에 운동이나 하려고 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한강 야경을 담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이야, 몰랐네. 이렇게 단풍이 다 떨어진지. 몰랐어요. 저희 이제 집 근처 벚꽃길인데 이렇게 돼버린지. 낙엽이 다 져버렸네요. 몰라버렸네. 몰랐어요. 몰랐어요.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근처에 그 스타트업 드라마 이제 수지 씨가 여기 왔다 갔더라고요. 가을이구나.
사흘이야. 저기 저곳인데? 저기 옆에 있는 건데. 아. 오랜만에 좋네. 이기욱이랑 나와가지고 아이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. 네, 자주 가는 옷가게에 커피숍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굉장히 네, 그 캠핑 분위기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나온 김에 예거 마스터가 또 시음행사를 하길래 또 한 잔 때려줬습니다. 아주 맛있었어요. 역시 예거 마스터. 다음날 또 일 나와서 밥 먹고 있네요. 여기도 제가 자주 가는 제육집인데 불맛이 아주 맛있고요. 가지튀김도 맛있어요. 몇 번 보여준 것 같긴 한데. 아 여기 햄버거 맛있어요. 아 맛있어요. 아 그리고 여기 또 회덮밥이 또 기가 막힙니다. 여기 횟집인데 좀 동네가 멀어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맛있어요. 하지만 이 내장탕을 따라갈 순 없죠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여기도 광화문에 있는 건데 아 내장이 기가 막혀요. 이것도 보여줬었나? 아무튼 굉장히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밥 먹고 나오니까 또 야옹이가 우리 차를 습격했네요. 양코 일로 와. 안 돼, 들어가면 안 돼. 양코 일로 와. 양코. 양코. 딱 와야 하는데 그래야 이뻐해 주지. 가지마. 아 가. 가. 점. 점. 고우씨. 예. 양코. 위험해 양코. 위험해. 야 오줌 싸지 마라. 위험해. 오이씨. 가야지. 아저씨가 집에 안 가고 아저씨 집에 가셔야 돼요. 터미네이터 같이 저렇게 있더라고. 비가 많이 와. 아저씨 집에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.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갈비를 먹었어요. 양념 갈비. 아 여기도 맛있었어요. 아 기가 막혔는데 여기도. 매탕에 먹어야지 국물 죽이더라고. 다시 또 왔네요. 여기 우육면 진짜 맛있어요. 살이랑 밥도 계속 줘요. 진짜 맛있어요. 여기 겨울에 갈만해요. 근데 여기 삼겹살은 진짜 맛없었어요. 노량진에 있던 거였는데 역시 노량진은 가성비뿐이에요. 미친놈. 그리고 거리에 무법자를 또 만났습니다. 진짜 미쳤나봐요. 저러다 폭발하면 어떻게 하려고. 그래서 제 생일이라서 또 제철인 방어를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. 제 생일 펄이에요. 굉장히 제 얼굴이 기뻐 보이죠. 제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. 버스데이요. 버스데이 펄이 노래가 바뀌었잖아. 왜 안 떨어져? 굉장히 흥이 넘치고 재밌던 그런 하루였어요. 불어 빨리. 생일 축하해요. 수지야, 나 남도산이야. 진짜 남도산이. 내 마음이, 내 편지가 너에게 닿길.
진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.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. 다음날 또 이렇게 일을 나왔습니다.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이걸 AI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라는데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력했습니다. 그리고 제 골프 실력을 좀 보여드릴게요. 나이스 샷. 맛집으로 보이는 데가 있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역시 곤드레 밥이라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좀 심심했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저희랑 같이 언제나 음악 작업을 했던 형님이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한번 인사차 갔는데 여기서 조만간에 뭔가를 해볼 것 같아요.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집을 갔는데 여기가 실력이 늘었더라고요. 한번 더 가봐야겠어요. 망했어.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뭐 헌팅 포차는 다 닫아버렸더라고요. 저도 일이 다 날라갔어요. 아이쇼핑이 날려고 나이키 갔더니 또 지드래곤 파라노이즈가 나왔어요. 근데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더라고요. 당첨이 되지 않은 거는 쓰레기입니다.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무신사 테라스가 또 인테리어를 바꿨다길래 가봤는데 캠핑 느낌으로 잘 꾸며놨더라고요. 뭐 부물 찾기도 하던데 에이씨 절대 못 찾아요 이런 거.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탑층에서 홍대를 보니까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. 여기서 살고 싶다. 여기서 살고 싶어. 여기서 살고 싶다. 여기서 살고 싶어. 와 바람 부는 거 봐요. 추워가지고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. 얼른 도망가야지. 옥상에서 이렇게 또 홍대를 쭉 봐봤는데 홍대도 사람 없어. 사람이 그닥 많진 않더라고요.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영 이거 기분이 나질 않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안녕.